안녕하세요. 2020년 7월 19일 이정훈입니다. 오늘은 문재인 정부의 꾸역꾸역을 주제로 제 논평을 좀,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너무 많은 것들을 애매하게, 정직하게 밝히지 않고 지나가는 게 너무 많습니다. 박원순 시장 사건이 대표적이죠. 그것만이 아닙니다. 지금 일각에서는 지난 7월 4일 북한이 서해 쪽으로 뭔가를 쐈습니다. 평북에 있는 곽상군 쪽을 지나가는 그런 발사였다고 하는데 상당히 의미 있는 발사였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부는 단 한 번도 밝힌 적이 없습니다. 뭐 이건 조금 더 사실관계를 알아봐야 되겠지만 이런 식으로 남북 한반도 문제의 매우 중요한 문제도 스리슬쩍 뭉개고 가고 박원순 시장도 뭉개고 가고 공수처 문제도 뭉개고 가고 경찰 문제도 뭉개고 가고 있습니다. 그 국가안보 문제도 뭉개고 가는 거를 한번 오늘 다루겠습니다. 부제는 추미애도 박원순도 박지원도 그리고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세상은 세상이고 나는 나 이런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거 아니냐 이것이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계적인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5일자 미국 뉴욕타임즈는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공산당원이나 그의 가족이 미국을 방문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이 방안은 대통령 포고문 형태로 나올 것인데 중국 공산당원이나 그 가족의 미국 방문을 금지하는 것은 대통령 포고문 형태로 초안을 만들고 있다. 그리고 그 초안에는 현재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중국 공산당원과 그 가족의 비자를 취소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미국에는 면책특권을 가진 중국의 외교관들, 당연히 공산당원이고 그 가족들이 있겠죠. 외에도 중국의 여러 기업체의 사람들이 미국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상당수가 중국의 공산당원이 있죠. 그런 사람들을 가족과 함께 쫓아낸다. 그런 내용의 법안을 대통령 포고문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 NIT의 보고였습니다. 지금 미국의 판단은 중국의 공산당원은 전체 인구의 한 7, 8%? 9,200여만 명, 가족을 포함하면 한 2억 7천여만 명이 아마 라고 추정을 하는데, 근데 문제는 미국이 9,200만 명에 이르는 중국 공산당 원 명부를 갖고 있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과연 이들을 명부가 있어야 뭐 입국 금지를 시킬 텐데 어렵지 않겠나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왔던 얘기는 중국의 고위급 공산당원 25명과 그 가족의 미국 방문만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자 그렇게 그랬었답니다. 이 25명이 누군가 하면요. 중국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굽니까? 당 총서기인 시진핑이죠. 시진핑이 서기고 그 서기를 포함해서 당에서 제일 센 사람 7명이 있죠. 그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중국 공산당 상무위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총서기를 포함한 7명의 상무위원으로 구성된 상무회의가 중국을 이끌고 나가는 하나의 체제입니다. 그 상무위원 7명을 중심으로 중국 공산당 정치국이 있습니다. 네, 7명의 상무위원을 포함해서 25명의 정치국원이 있거든요. 거기에는 이제 시진핑 총서기가 포함되어 있고 6명의 상무위원. 그런데 총서기는 상무위원을 경합니다. 그 외에 이제 나머지 정치국원이 있는데 그러니까 총서기인 사람은 총서기이면서 상무위원이면서 정치국원이 되는 거죠. 상무위원인 사람은 상무위원이면서 정치국원이 되는 거죠.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정치국원. 이 25명이 중국에서 가장 센 사람인데 그 사람들의 미국 방문과 그 가족들의 미국 방문을 금지하는 법안만 검토했었답니다. 처음엔 그랬는데 그걸 확대해서 중국 공산당원 전체와 그 가족들의 미국 방문을 금지시키고 또 현재 미국에 머물고 있는 중국 공산당원과 그 가족을 쫓아내는 대통령 포고문을 검토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포고문을 만드는 주체는 미국의 우리의 안전행정부에 비교되는 국토안보부고요. 외교 문제도 있으니까 국무부가 작성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만든 초안을 트럼프 대통령은 거부할 수 있어요. 서명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아마 할 것 같다라는 전망인데 그 이유는 이제 서명을 안 하는 이유는 이제 이 법안을 내놨을 때 다른 법과 충돌하는 문제가 있어서 안 할 수도 있죠. 근데 2017년 트럼프는 미국의 국익을 해친다는 이유로 무슬림들의 미국 입국을 일시 금지시켰습니다. 그런 조치를 취했죠. 그것 때문에
법적인 송사가 붙었는데 결국은 트럼프 정부가 이겼습니다. 따라서 중국 공산당과 그 가족에 대한 미국 입국 금지하는 조치도 아마 가능할 거다. 근데 문제는 미국 정부에서는 중국 공산당 당원 명부가 없으니 이게 되겠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2018년에 한 300만 명의 중국인들이 미국을 방문했는데 이 중에 한 5% 정도는 공산당원이겠죠. 그죠? 가족은 포함하면 거기에 한 15% 정도가 되겠죠. 근데 이걸 어떻게 잡아내겠냐. 제 생각으로는 미국 측은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들은 당신은 중국 공산당원입니까? 예 하게 되면 돌아가시오 그렇고, 아닙니다 그러면 오케이 하고 받아주고 난 다음에 밝히고 난 다음에 아주 굉장한 페널티를 물고 영원히 못 오게 하는, 미국이 전형적인 이제 파저티브 시스템의 법률 체계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을까. 당신은 마약을 소지하고 있나요? 아니요 라고 썼는데 만약에 걸리면은 작살을 내는 게 미국 스타일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아마 하지 않을까 저는 추정이 됩니다. 뉴욕타임스는 만약에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조치를 실행하면은 중국도 미국인의 중국 방문을 제한할 것이다. 뭐 그렇게 예측을 했고요.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그리고 이 조치가 시행되면은 2018년 미중 간의 무역전쟁이 시작된 이후로 가장 미국 입장에서는 도발적인 조치가 될 것이다. 이런 예측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의 화춘잉 외교부 대변인은 NYT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사람들은 미국이 참 딱하다고 느낄 것이다, 이런 코멘트를 했고요. 미국은 세계 최강대국으로서 세계에 무엇을 남기고 어떤 양을 끼칠지 고민해야 한다라고 한마디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런 NIT가 보도를 한 날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의 IT 기업들이 중국 공산당이 반체제 인사를 검열하고 신장 유오이 자치구죠.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 대규모 수용소를 건설하고 감시하는데 기술을 제공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의 IT 기업들이. 그래서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IT 기업들이 중국 내 인권 탄압에 관여했다며 이 직원들에 대한 미국 입국 비자를 제한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네. 화웨이와 신강 지역에서 수용소를 건설하는데 기술을 제공한 중국의 IT 기업들 직원들은 미국 입자를 받지 못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계속 미국은 중국을 조이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전날인 7월 14일 트럼프 대통령은요, 또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 하면은 7월 1일 날 홍콩 보안법을 중국이 만들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응한 조치로서 홍콩에 특별 지위를 주는 그 법안을 해제하는, 폐기하는 행정명령에 트럼프는 서명했습니다. 때문에 앞으로 홍콩은 중국 본토에 있는 상하이나 베이징과 같은 그런 도시의 대우를 받습니다. 미국한테. 미국은 92년 홍콩 정책법을 만들어서 홍콩에 대해서는 미국의 관세와 투자, 무역, 비자 발급 등 이런 거에 특혜를 주는 조화거든요. 그런 특혜를 다 없애는 조치를 취합니다. 이에 따라서 홍콩에 있는 세계적인 금융기업들이 탈출하는 엑시트 현상이 생기지 않을까. 저는 그것을 한국으로 유치해라. 새만금으로 유치하면 어떻겠느냐. 또 일각에서는 인천 송도도 저개발됐으니 송도를 홍콩인들한테 맡겨서 한번 개발하도록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트럼프에 대해서는 미국은 여야가 걸려 싸우지만 중국을 제재하자는 데는 민주당 공화당이 똑같이 의견 일치입니다. 미국의 민주공화당은요, 상원 모두 홍콩 보안법 시행에 관여한 중국 관리들과 이러한 중국 관리들과 거래하는 은행들을 제재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여야 불문, 상원 불문. 그리고 바로 그날 14일날 트럼프는 이 법안도 서명해서 발효시켰습니다. 네. 계속 미국은 중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날인 7월 13일 중국 북경대학에 남주국회 전략태세 감시회계라는 연구기관이 있는데 이 기관이 웨이보에다가 뭐라 그랬는가 하면 미 해군이 니미츠 항공모함과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이 이끄는 두 개의 전단을 남중국해에 집어넣어서 다시 훈련에 나섰다. 7월 4일에도 두 항모전단은 남중국해에서 훈련했는데 13일 만에 같은 수역에서 또 훈련을 한다에 들어갔다고 보도해서 밝혔습니다. 미국은 특별히 밝히지 않았는데 중국이 밝혔습니다. 그런데 바로 7월 13일부터 17일까지 대만은 그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뭐라 그럴까요? 우리는 호국훈련이라고 그럴까요? 그와 비슷한 한광, 중국이 한족이잖아요. 한광, 빛광자. 한광 36호 합동연습에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그
대륙에 있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것을 격퇴하는 훈련인데요. 그, 이 훈련과 같이 한 게 아까 두 개의 미국 항공모함 전단의 해상 훈련입니다. 뭔가 하면은 미국의 두 개의 항공모함 전단은 대만 해협에서 앞으로 이제 중국이 대만을 치기 위해서 대만 해협을 건너가겠죠. 상륙 부대를 집어넣고 상륙 함정을 동원하겠죠. 그 다음에 그 함대를 지키기 위해서 기동 함대를 동원하겠죠. 그 기동 함대와 상륙 함대를 경멸시키는 훈련을 미국의 두 개의 항모전단이 하는 거고요. 대만의 해군과 공군 그리고 육군은 그걸 뚫고 상륙해오는 대륙의 중국군을 경멸하는 훈련이 바로 한광 36호 훈련입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위치는 따로였지만 대만과 미국이 합동 아니 연합훈련을 한 게 됩니다. 이거는 지금 미국은 대만을 아직은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사실상 동맹 관계로 들어갔다는 것이라서 상당히 주목됩니다. 그 지금 현재 중국 대만 총통인 차이잉원 씨 여성인데 이 총통이 직접 이 훈련에 와서 참관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은 스탠포드 대학 출신이죠. 상당히 엘리트고 한번 이혼했던 돌싱이죠. 근데 이분이 먼저 우리 문 대통령에 앞서서 탈핵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망신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또 친미로 돌아섰는데 상당히 영악하다 그럴까요? 근데 아직 문재인 대통령 계속 탈핵 정책은 그대로 하면서 반미 노선을 견주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변호사를 하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과 스탠포드 대학 출신의 차이잉원 누가 더 영리한지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중국해에서 미국이 두 개의 항문전단 가지고 이제 타격 훈련을 하는 것과 별도로 일본의 요코스카 항을 모항으로 한 미7함대, 거기에는 조지 워싱턴 항모를 중심으로 한 제7함대가 있죠. 7함대는 별도로 존재합니다. 그러면 미국은 남중국해의 두 개의 항모전단, 그리고 일본과 우리를 담당하는 이 한반도 수역의 또 한 개의 항모전단. 남중국해에 있는 거는 미국이 보통 말하는 3함대고요. 이 우리 쪽에 있는 거는 7함대죠. 두 개의, 세 개의 항모전단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전력. 결국은 중국을 억압하기 위한, 억제하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미국은 현재 대한민국의 제860, 우리가 흔히 8군 하는 제8군 8th Army가 있고요. 그 다음에 7th Air Force, 미 70군이 있습니다. 한국엔 두 개의 큰 부대가 있죠. 그 다음에 일본에는 제50군, 5th Air Force가 있고 제3 해병대 원정군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오크스카의 제7함대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부대가 이미 있는 상태에서 미 공군은 전략 폭격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시로 한반도와 일본에 배치해서 이 전력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즉 여차하면은 남중국해에서는 함대 대 함대 싸움을 할 수 있고 한반도와 일본 근해에서는 기존 전력과 토대로 북한이 도발하거나 중국이 도발하면 싸울 수 있다. 이걸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에 대해 중국이 맞서는 행동으로 하는 것이 몇 차례 보도가 나왔지만 우리의 동해까지 중국이 폭격기나 이런 비행기를 집어넣고 함정을 집어넣는 그런 행동들입니다. 그 제가 몇 차례 제 방송을 통해서 중국의 일대일로를 설명드렸는데요. 그걸 간단하게 정립한 말이 이겁니다. 중국 입장에서 일대일로가 자기네 외교 전략, 방위 전략인데 그걸 간단하게 표현하면 독립, 동쪽으로는 딱 우뚝 선다. 동쪽이 뭔가 하면은 미국과 일본을 가리킵니다. 그쪽에서는 이기기 어려우니까 저 세력이 오는 거를 막아내겠다. 일종의 방인, 막을 방자인데 그렇게 표현하자면 독립, 딱 동쪽으로는 서서 버티겠다. 서출, 서쪽은 뭡니까? 그쪽으로는 이제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있고 약하잖아요. 신강 우호이집트 가면. 그쪽으로는 진출하겠다. 독립, 서출. 남쪽, 동남아시아죠. 동남아시아 되게 약하잖아요. 그쪽 남중국해 뭐 구단선 다 받아 차지하겠다. 남하, 남쪽으로 내려가겠다. 근데 북도 화입니다. 화인데 평화할 때 화자, 화합할 때 화자입니다. 러시아하고는 사이를 좋게 해서 경쟁 관계를 안 만들겠다. 그래서 독립, 서출, 남하, 북하가 중국의 일대일로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걸 다시 풀게 되면은 중국은 미국과 일본을 매우 두려워한다는 뜻이죠. 그렇게 중국이 두려워하는 게 미국과 일본인데 그 두 나라를 아주 우습게 보고 무시하고 끌고 나가려고 하는 게 문재인 정부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드러나고 있는 게 요즘 가끔 보도가 나 있지만 한미 워킹 그룹 해체하겠다 이런 표현들입니다. 네. 이거는 당랑거철 사마귀가 딱 서 있으면 늠름하죠. 근데 큰 수레가 오는데 그걸 자기가 막겠다고 버티고 있으면 바퀴에 깔려 죽는다. 중국 고사가 있죠. 네. 요걸 잘 보셔야 됩니다. 지난 6월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문정인 특보, 고위안 통일연구원장, 임동원, 박재규, 정세현, 이정석 다 통일부 장관 지낸 분이죠. 그리고 박지원 씨를 초청해서 청와대에서 오찬을 했습니다. 원로와의 만남이라고 그랬었죠. 그때 그렇게 한 거는 북한이 계속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고 한국을 비난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박지원 씨가 문 대통령에게 이러한 조언을 했다고 그 다음날 방송에 나가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기가 조언한 걸 이렇게 언론에 밝혀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가벼운 느낌이 들지만 뭐라고 밝혔는가 하면요. 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었다. 하노이 노드일이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건데 결국은 뭔가 하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까지 북한에서 원하는 것은 두 가지다. 첫째는 미국과 수교를 해 외교관계를 수립해 체제의 보장을 받는 것이고 두 번째는 미국이 북한에 대해 하고 있는 경제제재를 해제를 해서 그리고 한국과 미국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경제발전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네, 이게 미국, 북한이 바라는 것이다. 근데 그건 안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해줬으면은 북한은 중국처럼, 베트남처럼, 쿠바처럼 개혁개방을 하고 미국에 의존하는,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그런 친미국가 됐을 것이다. 지금 중국과 베트남과 쿠바가 미국과 어떤 관계냐 좀 보라. 그런 말씀을 문 대통령이 드렸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방송에 나와서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 오찬장에서 일부 참석자들은 외교안보 라인을 좀 바꿔라 그런 제안도 했었답니다. 이런 모임이 있고 난 다음에 문 대통령이 박지원 씨를 국정원장에 내정하겠다라고 의사를 굳히고 인사검증을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근데 저는 박지원 씨의 이 안보관에 대해서 제가 문제점을 제기하겠습니다. 중국이 친미 공산국가인가요? 지금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을 보고도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거 엉터리죠. 베트남은 공산국가 맞습니다. 그 나라가 친미, 중국의 맞서기에서 친미 공산국가라 하면 제가 어느 정도 동의는 하겠습니다만 중국을 친미 공산국가라 그러면 참 웃기는 얘기죠. 이렇게 팩트부터 틀린 사람을 어떻게 국정원장을 시키겠답니까? 두 번째, 쿠바가 친미 공산국가입니까? 아직 미국이 쿠바를 경제적으로 제재하고 있어요. 네, 조금 정도는 약해졌지만 다시 또 트럼프가 올렸습니다. 근데 이런 소리를 하니까 이 양반이 뭘 알고 이렇게 떠드는 거지? 하고 의심스러운 겁니다. 그 다음에 베트남과 쿠바는 북한이 아니잖아요. 근데 북한은 핵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쿠바나 뭐 중국은 차치하고 쿠바나 베트남이 핵이 있는 나라입니까? 핵이 없는 공산국가입니다. 이거 둘을 비교하는 건 달라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국정원장 내정받은 사람이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have no idea, 아예 언급조차 못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국정원장을 시킨다는 검토를 합니까? 이게 매우 위험하죠. 그런데 이러한 박지원 씨가 자기보다 젊은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 충성을 다하겠다라는 맹세를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문 대통령이 원하는 것을 자기가 해보겠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객관적인 판단을 못하고 오로지 지시사항만 추진하다 보면은 정보기관은 냉정해야 되는데 그룹싱크, 또 이걸 해야 된다, 할 수 있다는 wishful thinking, 정보기관의 실패를 초래하는 바로 그 덫에 걸리게 됩니다. 국정원장은 대통령이 그걸 원하죠. 원하는데 그거 했다가 우리 망합니다. 하지 마십시오 하고 막아설 수 있었는데 그걸 못하고 같이 하려고 덤비는 거죠. 아, 충성으로 가는 거죠. 바로 그 반대로 놀았던 사람이 볼턴 미국의 안보 보좌관입니다. 뭐 트럼프가 뭘 요구해도 바른 아이디어 내놓고 야, 대통령은 네가 맞지만 나도 헌법에 이런 내가 일을 하도록 돼 있고 이쪽은 내가 전문가야. 싸우다가 나와갖고 책까지 더롱 where it happened 이거 딱 책도 내지 않습니까? 헌법대로 하셔야죠. 헌법 정신대로 해야 되는데 우리 국정원장은 대통령을 위한 딸랑이 역할을 하겠다고 하는 순간에 그건 비서실장 역할이지. 그런 순간에 대한민국은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안보와 경제가 동시에. 문 대통령이 원하는 것이 강력하면 그룹싱크, 위시풀 띵킹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바로 이것을 미국이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젊은 케네디 대통령이 됐을 때 쿠바를 민주화하겠다고 쿠바의 피그만, 돼지만이라고 하는 데다가 쿠바 출신 난민들을 훈련시켜서 일개 여단 병영을 상륙시켰는데 그게 가능하다고 믿고 희망하고 된다고 하다가 다 잡히고 난리가 나서 창피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미국 정보학계 정보기관에서는 그룹싱크와 위스풀싱킹 하면 안 된다는 게 교과서처럼 됐는데 이걸 지금 대한민국은 이 대명, 이 세상에 들어가고 있다니 답답합니다. 그리고요, 정보원장은요, 정보기관장은 절대로 그 사람한테 충성을 하면 안 되는데 이분은 사람한테 충성을 하겠다고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매우 위험하죠.
윤석열 씨가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는데 그러한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데 그러한 사람이 이 정부에서 꽂아놓은 보리차루처럼 있다는 게 이 정부의 불행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사람을 잘못 쓰고 있는 거죠. 자, 미국이 중국을 비틀면요, 북한도 같이 고통을 받습니다. 중국이 미국을 제대로 비틀면 우리도 고통받는 거랑 같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북한을 시켜 도발할 수 있습니다. 그런 도발을 못하도록 북한도 함께 제어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제8군, 7공군, 일본에는 5공군, 3원정군, 해병대, 그 다음에 7함대 딱 동원해서 북한을 보고 또 본토에서 계속 전략공군 보내갖고 또 위협도 하면서 압박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도발하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발하면 중국에 보여주기 위해서도 미국은 북한을 세게 다룰 수 있습니다. 그게 지금 이 지역의 국제적 상황인데 박지원 씨가 국정원장이 돼가지고 북한과 통해서 내통이죠 사실상 동북아의 국면을 전환시킨다? 소가 웃을 이야기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다. 정보 활동은요 내가 간절히 원하는 그런 갈망으로 하는 그런 의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종교 세계가 아닙니다. 현실을 직시한 분석을 하고 그 분석에서 어떻게 뚫을까 하는 지혜를 찾아서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진안한 공작과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뭐뭐뭐 하라 명령만 많아지고 지시만 많아지는데 불가능한 걸 자꾸 하라 그러면요 결국 정통 국정원맨들은 일 안 합니다. 이거 했다가 내가 오히려 실수하고 당하고 하니까 아예 나 전 못해요 다른 데 보내주세요 이렇게 빠지면서 방기 어벤던먼트가 일어나죠. 일종의 정보기관의 태업이죠. 자기 보신을 우선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국가의 위기가 옵니다. 제가 이 자기 보신주의로 가는 조직이 제일 위험하다고 보는데 언론사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아이 뭐 말도 안 되는 지시 자꾸 내려오면은 아유 그냥 봉금이나 받고 살아야지 이렇게 하면 조직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대기업도 순간적으로 이렇게 무너집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박지원 씨는 야당 국회의원 하는 동안에 국정원으로 보이는 몇몇 정보기관으로부터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제공받아서 공개해 왔습니다. 그거는 특정 지역의 사람들이 그런 정보를 줬기 때문이죠. 그러면 국정원에 가면 그런 사람들을 토대로 국정원을 장악해서 끌고 나갈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사람들도 국정원에서 커왔기 때문에 너무 박지원 씨하고 협조하게 되면 자기의 과거 행적이 드러나고 또 나중에 세상 바뀐 다음에 질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몸을 살릴 걸로 저는 봅니다. 그렇게 되면은 박지원 씨는 홀로 국정원을 끌고 나가야 되는데 그럼 못 끌고 나간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죠. 정보기관은 권력기관은 냉엄합니다. 문 대통령이 박지원 씨를 자기 정통 친문도 아닌 사람을 국정원장 임명할 때는 국정원 밑에 원장 밑에 차장이 있고 그 밑에 국장이 있죠. 그 중에 몇 자리는 반드시 청와대 사람을 심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국정원장을 감시합니다. 그건 박근혜 씨도 했고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까지 의식하게 되면 박지원 국정원장은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죠. 네,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근데도 억지로 대통령 지지상이라고 북한 홍보하다 보면은 그 돌아갈 수 없는 국면인데 그럼 본인이 실패하고 국가가 실패하게 됩니다. 자, 또 하나 봐야 될 게 우리 박지원 내정자의 따님이 두 분인데 그분의 국적은 미국입니다. 이거 결코 가벼이 볼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5년 전 박근혜 정부에서 이병호 전직 국정원 차장을 안기부 때 차장한 분을 국정원장에 임명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아들이 둘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다음에 손자 손녀가 여러 명이 있었는데 직계 가족이 12인데 그 중에 7명이 미국 국적자였습니다. 시민권자라는데 영주권자는 셋이었어요. 며느리, 손자, 아들, 뭐 손녀 이렇게 해서 이거 정보위원회에서 이분 청문회 열었을 때 민주당의 문병호 의원이 이걸 따졌습니다. 이게 되느냐? 사실은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국정원장은 절대로 다른 나라 그 가족들이 다른 나라 국적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은 정보 셀 수밖에 없고요. 조종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국정원장은요. 친미주의라 해서 미국하고 같이 가면 안 돼요. 미국하고도 맞서야 되는 자리입니다. 박지원 국정원장 내정자의 부인은 2018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두 딸은 각각 큰 딸은 11살 작은 딸은 9살이던 94년도에 한국 국적을 버리고 미국 국적을 가졌습니다. 원래 박지원 씨 자체가 미국 이민 가서 거기서 성공해갖고 다시 들어온 여기 이민한 사람 아닙니까? 저는 박지원 씨의 사위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근데 딸들이 미국인인 걸로 보게 되면 사위도 미국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아들은 없고 딸만 있고 외손주나 외손녀가 있을 텐데 보고 싶겠죠. 걔네들도 미국인이겠죠. 피가
물보다 진하다며요. 이런 상태에서 박지원 국정원장이 미국에 맞서는 행동을 할까요? 미국에 맞서야만 한미 워킹을 해체한다든지 하는 어떤 뭐, 그리고 북한과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할 수 있을 텐데. 이거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법적으로 봤습니다. 국정원 직원법 제8조 2항에서는 직원으로 임명할 수 없는 조건을 밝히고 있는데,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2.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 쭉쭉쭉 나갑니다. 이 법대로 하게 되면 박지원 씨는 두 개의 국적을 갖고 있지 않고 대한민국 국적이니까 가능합니다. 딸이 미국 국적자라고 해서 국정원장에 임명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최전방에서 국가안보와 국익을 다루는 대통령, 국가안보실장, 국정원장, 국방부 장관, 외교부 장관, 또 주요 군부대 사령관들이 외국 국적자거나 그의 가족이 외국인이라면 좀 그건 그렇죠. 뭐 식민지입니까? 과거 이승만 대통령의 부인이 프란체스코 여사가 오스트리아 출신인 적은 있습니다. 그런 건국 초기에는 그럴지 모르죠. 그 다음에 과거 이제 CIS 국가들이 독립할 때 그분들의 그 각 나라의 대통령의 부인들이 러시아인 경우는 봤습니다만, 우리 같이 이렇게 대통령도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YS 때 제가 썼습니다. 김정은 안기부 2차장의 국적과 그의 부인의 국적 문제를 제기해서 그분이 임명됐다가 한 달 만에 사퇴한 적이 있습니다. 국적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정부는 그렇게 가지 않겠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상한 겁니다. 국정원은 대공투쟁에 선봉을 하는 기관입니다. 국정원의 롤모델이 되는 게 미국의 CIA인데, CIA는요, 처음에 OSS에서 발전해 나와서 만들었을 때는 유색인정은 뽑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카톨릭 신자도 안 뽑았습니다. 그 정도로 엄격한 순혈주의로 갔습니다. 아이비리그 출신만 주로 뽑았고요. 그러한 엘리트들이 스웨덴에서, 베를린에서 대공투쟁을 벌였던 것이 바로 냉전입니다. 아주 KGB하고 치열하게 공작전 했었죠. 근데 지금 국정원이 바로 그걸 지금까지 해왔는데, 지금 국정원은 제2의 통일부 공작을 하는 건지 마는 건지 모르겠고요. 오히려 열심히 북한하고, 제 국정원법을 어겼다 그랬잖아요. 전임 국정원장인 서훈 씨는. 국정원법은 북한하고 어떻게 이렇게 협력하라고 돼 있지 않습니다. 국정원법에는 분명히 규정되는데 없는 것을 했으니까 거기에 따르면 뭐 징역 뭐 얼마 처벌하도록 돼 있는데 아무도 안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이상으로 무너진 게 현재 국정원입니다. 그런 국정원에 박지원 씨를 원장에 임명해서 대미투쟁하라고 하면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딸이 미국인인데. 외손주, 외손녀도 그럴 텐데. 또 북한하고 또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미국이 저렇게 중국과 미국을 북한을 비틀고 있는데. 북한은요, 미국을 의식하지 한국을 의식하지 않아요. 박지원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사람을 국정원장에 임명해도 북한이 의식하는 건 미국입니다. 하노이 노딜 때 되게 당했거든요. 자, 이 북한 사정을 보겠습니다. 북한이 아주 웃기는 쇼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조선중앙방송은 북한 사람들이 보는 방송이고요.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사람들은 못 듣고 북한 바깥에 있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뉴스원입니다. 그러한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7월 18일 북한은 김정은 주재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 회의를 열었고 이어서 비공개 회의도 가졌답니다. 이런 보도가 나는 거는 우리 보고 들으라는 얘기죠. 미국 보고 들으라는 얘기죠. 그런데 북한은 이미 노동당 제1부부장인 김여정을 통해서 연내 북미 정상회담은 없을 것이다 라고 이미 선을 걸어놨습니다. 네, 기대하지 않겠다. 그리고 계속 정쟁 억제력 강화를 천명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핵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면서 군수품 생산, 작전 동원 태세 점검 등을 지시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보도 내용을 보거든요. 조선중앙통신은 비공개 회의에서는 조선반도 주변에 조성된 군사 정세와 잠재적인 군사적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주요 부대들이 전략적 임무와 작전 동원 태세를 점검하고 나라의 전쟁 억제력을 더한 층 강화하기 위한 핵심 문제를 토의했다. 그리고 중요 군수 생산 계획 지표들을 심의하고 승인했다. 이게 뭔가 하면요, 미국이 굉장히 압박하고 있으니까 미국과의 대립관계를 장기적으로 끌고 나가겠다는 그런 전략을 세우라는 짓입니다. 지금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가 아니라 미국과의 대립이 장기화된 데 대비하고 있고, 그 와중에 미국이 급작스럽게 서지컬 스트라이크, 김정은만 죽이는 공격을 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게 5월 24일 제7기 4차 확대
그때까지만 해도 북한은 핵전쟁 억제력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6월 23일 화상으로 열린 7기 5차 예비회의부터는 핵을 뺀 전쟁 억제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상당히 로키로 가고 있죠. 핵이라는 단어를 뺐습니다. 왜? 핵을 자꾸 거론할수록 미국이 북한을 때릴 수 있으니까. 빌미를 주지 않으려고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북한이 한국하고 짝짝꿍 해갖고 어떻게 미국하고 하겠다고요? 어휴, 혼날 짓은 안 하죠. 북한은요, 경제가 어려운데 미국이 공격을 해보면 더 큰 위기를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공격 발언 수위를 낮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에 대해서는 미국의 강력한 행동을 억제하는 그런 정도로 한국을 활용할 수는 있겠죠. 네. 미국의 공격이 입박하면 갑자기 남북한 관계를 터서 뭐 피하려고 하는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노이 경험이 있어서 미국이 딸려가지 않을 걸 더 우려할 겁니다. 북한은요 문정부 따라갔다가 하노이에 또 뒤기 당했잖아요. 네? 영변 정도 폐쇄하겠다 그러면 받아줄 줄 알았다가 완전히 당했잖아요. 그래서 문정부를 안 믿습니다. 박지원 씨나 아니나 그 할아버지를 임명해도 안 믿을 걸로 저는 봅니다. 따라서 문정부의 마지막 남북관계를 위한 노력도 실패한다는 게 저희 판단입니다. 이 미국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정부의 큰 착각입니다. 그거는 물속에서 불을 켜겠다는 거 생각은 가능하지만 현실에서는 매우 어렵고 너무 많은 기술이 필요합니다. 만들어도 별로 쓸모가 없고요. 그렇다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주 불 피기 좋은 데서 불을 피하고 그 불을 활용하는 즉 미국을 활용해서 통일하는 방안을 생각해야 되는데 거꾸로 가고 있다는 게 문정부입니다. 차이잉원은 지금 싹 돌았잖아요. 대만에. 왜 그걸 못 배웁니까? 탈핵은 따라하면서. 자,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김현미 장관이 해야 되는 부동산 문제까지 떠들면서 마이웨이하고 있습니다. 네. 또 박원순 서울시장 건은 이상한 사건인데 수사를 안 하고 또 경찰은 수사권 독립하자고 하면서 더 징징 이상한 작태를 보이겠습니다. 그냥 가고 있어요. 국민들 요구 다 무시하고. 이게 국민들이 모를 것 같아요. 그런데 공수처는 만들겠대요. 공수처는 지금 경찰청 하는 것보다 더하게 권력의 비율을 맞출 거 아닙니까? 사실은 공수처를 만들면은 첫 번째 수사 대상으로 이번에 박 서울시장 변사 사건과 성추행 사건을 조사해야 됩니다. 권력형 비리니까. 위력에 의한. 근데도 또 만들겠다고 하는 게 이 정부예요. 자, 박원순 변사 사건에 대한 수사도 회피하는 게 문재인 정권이고, 이게 바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인가요? 문 대통령이 얘기하신.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국 독립기념일인 지난 4일, 북한은 평양 북쪽에서 서해쪽으로 단거리 발사체를 쐈다고 들었습니다. 동해를 쐈으면은, 일본이 바로 난리를 치고 미국도 대응합니다. 또 일본을 넘어가도록 쐈으면 미국이 ICBM이라고 가만히 안 있습니다. 근데 서해를 쏘게 되면 두 나라는 떠들 이유가 없어요. 중국도 가만히 있죠. 그러니까 한국도 가만히 있는 걸로 지금 현재 보입니다. 근데 서해를 쏜 단거리 이 발사체는 장차 대한민국을 쏠 수 있는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조용합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거죠. 물론 7월 4일 쐈는지 안 쐈는지 저도 완벽한 취재는 못했습니다만 이거 항적 봤다고 하는 사람은 의외로 많이 이상하죠. 미국의 강력한 대중정책에 충분히 대비하지 못하고 있는 게 이 정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미중 간의 갈등을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미중 관계 터지고 나면은 우왕좌왕 난리가 날 겁니다. 박원순 사건을 얼버무리고 가고 있는 것과 같은 형태를 지금 미중 관계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안 하는 게 이 정부의 문제죠. 최근 기자 출신의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사표를 냈습니다. 노영민 비서실장이 두 채를 갖고 있던 아파트 매각하는 문제 때문에 구설수에 올랐는데 그걸 뭐 그분이 잘못 발표했다 그런 겁니다. 그런 것 같은데 이게 뭔가 하면요. 뭐 하나 일을 해도 깨끗이 그게 이 강민석 씨가 말 잘못했다는 그 잘못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한 데도 이유가 있겠죠. 노 실장이 왔다 갔다 했겠지. 뭔가 깨끗이 정리 안 하고 니 탓이요 하니까 대변인 사표를 쓰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문기적 막 책임 떠나게 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요. 내 식구 감사기이기 때문에 한순간의 위기를 맞습니다. 제가 아까 첩보를 전제로 말씀드렸는데 북한이 7월 4일 서해로 쏜 단거리 발사체에 대해서 일체 밝히지 않는 건 왜 그런가. 그러니까 이 정부는 지금 wishful thinking, group think에 빠져있다. 이것이 큰 위기를 몰고 온다. 꾸역꾸역꾸역 가는 정부이기 때문에 실패를 한다. 굉장히 영리하게 현상을 딱 보고 지혜를 찾아야 되는데 똥꼬집으로 간다.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 이런데 박지원 씨를 임명한다고요? 어쩌라고요? 참으로 좀 답답합니다. 감사합니다.